자, 오늘은 어떤 부위를 바베큐 하나요? 오늘 이 고기가 뭐죠? 항정살이요. 와, 항정살이 어디가요? 여기 어깨 쪽이요. 맞아요. 무슨 만담하세요? 진공된 항정살을 따주면은 우리 지금 비가 잘 닦아줄 거예요. 이게 항정살은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했고요. 검색해보시면 잘려진 거 말고 이렇게 덩어리째로 있는 항정살도 팝니다. 이걸로 반찬일레도 만들기 좋겠죠. 손질을 해줄 건데요. 딱히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붙은 지방, 막 같은 껍데기 이런 거 제거해주고, 내가 정말 느끼한 거 너무 싫어한다고 하면은 지방도 조금 깎아주면 되고요. 손질할 거 없고 정말 쉽죠. 보통 이렇게 소분해서 팔면은 어느 정도 손질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럽을 뿌려줄게요. 자, 그럼 우리 직원 B가 럽을 뿌려주세요. 네. 그 살방향 뿌렸으면은 위에 지방에도 똑같이 뿌려줘야 돼. 아니, 버리는 게 더 많네. 자, 내가 한 개만 시범을 보여줄게. 좋아. 어이구, 아까워라. 보면서 살살살살 털어주는 거예요. 살살살살 이렇게 내가 조절이 가능하도록 털어줍니다. 네. 이렇게 훅훅 익혀버리면 안 되고 조절이 가능하도록 살살살살 털어주고 칙칙칙칙칙칙칙 흔들어줘야 돼.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. 감당이 안 돼. 이 럽이 진짜 비싸거든요? 네. 럽이 비싸서 럽을 너무 낭비하면 안 돼.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. 이 럽 비율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나이스. 자, 그럼 이거를 제 그릴에다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코를 먼저 익혀줄게요. 이런 거 처음 봤죠? 오, 불이 들어와요. 아이씨, 오바 진짜. 자, 이제 그릴에 차코를 깔아줄게요.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? 그럼 깨질 수도 있어. 난 이거를 잘 생각해서, 아, 나중에 여기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. 이게 구워지다 보면은 점점 작아지잖아요, 타면서. 타면서 점점 작아지면은 이게 깨지면서 중간에 끊기거든요, 불이. 이렇게 쭉. 점점 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하던 건데,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꾸 애만 찾으셔가지고, 할 일이 없어. 나가기로 하신다. 자, 오늘은 한 140에서 50도로 익혀볼게요. 120, 30도에서 익혀도 되는데 항정살 같은 경우는 기름지고 빨리 익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, 짧은 거는 밑에 워터팬 같은 거 전혀 뭐 신경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. 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? 불이 이쪽이에요. 불이 있으면은 고기를 어디에 올려야 될까? 불 쪽이에요. 아니죠 그게. 라고 할 것. 불의 옆쪽에. 왜요? 제일 가까이 하면 여기 이게 있으니까 양념이 잘 타잖아. 오, 양념이 타서. 오, 정교식으로 한 명 다가왔습니다. 이게 우리가 삼겹살처럼 직화가 아니잖아. 불의 옆에도 안 되고 제일 끝쪽에, 불에서 가장 이왕이면 제일 먼 쪽에 구우면 돼요. 오케이, 이렇게 해주면은 이 공간 안에서는 불에서 제일 먼 쪽이죠. 그렇죠. 오케이. 뚜껑을 닫아주고 요 연기 나오는 구멍을 불 반대편으로, 연기가 최대한 고기를 거쳤다가 나올 수 있게 103에서 150도 정도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까지 그 정도로 하면은 너무 흐물하지도 않고 너무 탱글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항정살 바베큐가 될 거예요. 너무 흐물하지도 않고 너무 탱글하지도 않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. 열어주세요. 이런 느낌. 아직 이 위로 물이 안 올라왔잖아요.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고, 오늘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. 날이 조금 선선해서 그런지. 아, 이제 근처 왔다 싶으면은 여기서 물이 뽕뽕뽕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 전까지는 택도 없는 거예요.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갑시다. 오늘 뭐 날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중간에 온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정도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. 디테일 샷 한번. 이렇게 기름이 올라와가지고
막 빠글빠글 하고 있어야 돼요. 항정살 이게 진짜 부들부들하거든요. 이걸 이래서 쑤시면은 그냥 이렇게 푹푹푹 쑤셨다가 젓가락이든 뭐든 다시 빠지는데 너무 저항감이 세게 안 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쑤셨다가 빠지는데 막 큰 무리가 없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기똥차입니다. 한번 커팅해서 먹어볼게요. Well, I'm a liar, I'm a loser, I'm a bastard and abuser. 영 못하는데. 어? 영 못해. 니가 잘하네. 자,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이거 자를 때 느낌. 이거 설명을 해줘. 자를 때 톡 잘릴 때. 이거. 응? 어. 장난 아니지, 자를 때. 어. 소름 돋았어. 자, 한 입. 와. 아, 뜨거. 너무 뜨겁다. 아, 이거 몸에 좋은 거야. 몸에 좋은 거. 빨리 먹어. 맛있다. 부드러운데 함경살 특유의 탱글탱글함 있잖아요. 탱글탱글함. 제가 오늘 깜빡하고 집에 이빨 날 끄고 왔는데 저렇게 먹을 수 있어요? 맥주 먹고 싶다. 아, 진짜 맛있지? 안주로 장난 아닐까 싶어. 와, 이 자를 때 이... 와,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를 때 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장난이. 이게 진짜 야들야들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운 나중에 또 탱글하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장난이. 조금 센 게 같은 맥주로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까? 너 잠깐만 나와서 얼굴 한 번만 보여줘.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막 다 묻히고 먹고. 항정살 삼행시.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다 몰골이 좀 추하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. 이 항정살이 정말 정말 쉽거든요. 바베큐 중에 정말 짧게 걸리고 쉽고 맛있는 메뉴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자, 요거는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바이 유아디!